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시죠? 맞습니까? 당연한 상식 아닌가 이건? 아, 예,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죠? 뭐 총리 정도가 있겠네요. 정보를 예. 통하라는. 예. 800에 7070은 그럼 누굽니까? 그동안 하도 청문회를 안 나오셔서 꼭 질문 드리고 싶었거든요. 총무비서관이면 800에 7070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아, 모르시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집무실은 5층에 있습니까? 집무실 지금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예, 이부속실은 설치했습니까? 부속실 설치 예정에 이루어 있습니다. 아, 예정이시고요. 대통령께서 7월 31일 경로하시면서 사단장 이러면 누구 하나 발언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석 및 비서관급 회의에서 전혀 모르고 모르시고요. 있습니다. 모르시고요. 예. 네. 이 총선 때 대통령은 열심히 하는데 한동훈이 못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닙니다. 아, 들어보신 적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강혜경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명태균 씨를 지칭하길 다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 또 김재현 최고위원은 허풍쟁이 듣보잡, 곧 철장 속에 들어갈 개, 상갓집 개라고 했었고요. 홍준표 시장은 정치 브로커와 잡인, 또 오세훈 시장은 한낱 정치 장사꾼, 고소장 써놨다라고까지 으름장을 놓는 듯 하다가 쏙 들어왔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태균 대표와 를 지칭한 지금 여권의 네. 인사들의 발언들인데요. 네네. 지금 막 뭐 협작군이니 사기꾼이니 하다가 권성동 의원도 사기꾼이라고 했었죠. 했는데 다 들어갔어요. 다 숨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기꾼이 아니니까요. 네. 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어찌됐건 폭로할 내용들이 상당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무서운 거죠. 여권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녹취 하나 틀어주세요. 그 어제 보니까 그 저 이재명 12%대 위장. 네. 이 12%대라고 하면서 위장하는 말 이 무슨 말입니까? 위장 전입 관련해서 그때 여론조사 당원 조사인데 당원 조사 결과치를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당원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그 당원들을 위장 전입을 시켰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해당 당원의 지역 보정이나 세대 보정을 하잖아요. 여론조사 때 그럼 그 지역 보정을 이 임의로 조작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때 그 이슈가 그 이재명 대표님과 이슈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그만큼 지지율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21년 10월 21일이면 이제 경선 끝난 직후인 것 같은데요? 경선 중입니다. 중이고요. 네네. 아, 그때 그러면 경선 중에 여론조사 이렇게 임의로 당원 조작한 데이터, 당원에 관련된 여론조사. 지금 미래한국연구소는 여심이 등록단체입니까? 안 돼 있습니다. 여심이 등록단체만 공표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공표를 한 적이 있나요? 미래한국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이 조정되기 전에는 조정되기 전에? 시사정담이라 해서 이제 좋은 날 네. 리서치가 공표를 했는데 지금은 공표를 못 합니다. 현재 공선법 108조에 의해서 이 공표하든 미공표하든 여조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공선법 이 변경되기 전에 했다는 거죠. 자체 조사는 공표를 안 해도 됩니다. 정당과 언론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공표 신고 미신고 제외 기관은 정당과 언론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이 미래한국연구소가 어떤 위치이길래 지금 다 신고했나요? 열심히? 아니요. 신고 안 돼 있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체 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러니까 미래한국 연구소가 시사경남이라는 언론 매체를 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 없이 자체 조사가 가능합니다. 네. 네, 가능합니다. 제가 3번 미리 신청했는데 위원장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독치 틀겠습니다. 네. 깨놓고 얘기해서 명태균이가 바람 잡아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다는 건 아닐 거고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다는 것을 김영선 전 의원도 알고 있었다라는 걸 증언하고 있는 네, 녹취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이제 이 거기에 그러면 김태열 소장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채무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거든요. 왜 요구했죠? 일단 그 미래한국연구소 이제 명의 대표시고 그 전에 지내 그 총선 때 김영선 의원이 이제 그 경선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때 이제 사용했던 돈이 있는데
이 부분은 김영선 의원보다는 명태균 대표가 이거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처리해라 했던 비용이 대략적으로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자꾸 이제 김태열 소장님께서 이제 상환을 해라고 이제 김영선 의원한테 독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이제 명 본부장이 윤한테 다 받아온다고 라는 표현이 이 녹취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녹취록에 있는 내용 중에 경기도 도지사 여론조사와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후보시죠? 경기도 후보는? 여러 후보라 제가 지금 정확하게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기도라면 김은혜 후보도 있었고 현 의원이시죠? 네네네. 네. 김은혜 후보도 있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 노세훈 있었고. 후보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안철수도 있었고 네네네. 안철수 후보도 있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 거잖아요. 아니면 네. 실제 미래한국연구소 PNR 통해서 여론조사 진행하셨나요? 공표조사도 했던 공표조사까지 있고 자체조사도 했었고 미공표조사도 하셨고요. 네네. 보통 미공표조사는 정당과 언론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정당 언론에서 자체조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기관에 여론조사 비용을 부담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신고 할 때도 있고 이제 하는 건데 지금 뭐 경남 시사 경남이나 미래한국연구소가 무슨 돈이 어디서 나서 도대체 이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까? 이제 다른 데서 돈을 버는 정당의 거를... 의뢰를 받지도 않고 언론의 의뢰를 받지도 않고 자체 조사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공표할 때 언론사가 이제 보통 보도를 위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자체 조사했죠? 어느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조달했다? 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밀양구 연구소에서 그 시군 학술 용역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다른 데서 돈 번 거를 갖다가 이제 그쪽에 연구 영역 비용을 이전용해서 네네 그런 조사를 했다고요? 다른 쪽에서 이거 선거 비용에서 근데 그 돈을 일단 못 받았습니다 그 돈. 그렇게 하면은 국회의원들 다 여론조사 그냥 해가지고 다 기부받죠. 그냥 불법 정치하면 수사하고 기부 제한 다 위반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이네요. 네, 녹취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영선이는 간단해. 내가 그 사무실 나오면 여사가 알아서 황금이하고 우리 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당신 공천 왜 받았어? 그거 한 게 왜 그런 얘기한 줄 알아? 네. 지금 알아서 안 줘. 네. 공천을 알아서 안 준다는 발언은 누구에게 안 준다는 말일까요? 김영선한테 공천을 안 준다는 얘기. 누가요? 이제 김 여사.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을 간단하게 공천 안 줄 수 있다는 발언으로 누가 봐도 중학교 2학년만 돼도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이겠네요. 네, 마지막 녹취 들어주세요. 당신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냐고. 당신 국회의원 누가 주나? 어? 명태균이 때문에 저 김건희 여사가 어? 선생님 그 하라고 줬는데 그 걔 사는 꼬라지 한번 봐봐라. 완전 세기네요.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가 공천 주라 했다고 명태균이 때문에 라는 말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러면 지금 미공표 여론조사에 대해서 총 다해서 81회 맞습니까? 네. 그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네 맞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조사뿐이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홍준표, 뭐 오세훈, 안철수, 제외입니다. 김은혜 등은 다 제외인 거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겠네요. 여론조사 한번 하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면밀조사 9번은 다 비공개였죠? 네 맞습니다. 면밀조사 이거 심층조사하면은 뭐 캐티 조사로 했습니까 아니면은 FGI로 했습니까? 뭐 그러니까 ARS뿐만 아니라 더 심층조사 ARS를 면밀조사로 하신 거예요? 면밀조사에서 그러면 샘플을 더 확대해서 3,000개에서 6,000개까지 했습니다. 보통 1,000샘플에서 오차범위 2.5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3,000샘플로 했다는 거네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81차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보고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아닌 사람들도 여러 차례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25명 이 명단 혹시 공개하실 수 있나요? 제출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십시오. 명태균 씨 핸드폰 개수만 말씀해. 일단 번호는 한 개를 사용하는데 교체를 여러 번 하십니다. 6개월 단위로. 네, 저한테도 일단 휴대폰 교체. 그 들은 녹취 내용을 근거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까요? 6개월 단위로 바꾼다는 녹취는 없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검찰 쪽에 본인이 얘기를 해서 검찰 쪽에서도 먼저 알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건 관련해서 제 휴대폰도 바꾸라는 지시가 녹취에 있습니다.